여러분 지금 한강공원에 왔는데요. 웨딩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우와, 저는 저 드레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맞돌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간다. 앨범식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 라면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숟가락이 없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겠어. 근데 만약 그거가 여기서 주인 거냐? 이건 어떨 것 같아? 넌 이건 사람한테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말해. 심지어 5년이나 지났어. 다 갑자기 너 앞에 다시 아 5년? 그 응. 5년이면 좀 강산도 반이나 바뀌어. 그러게 근데 5년이나 지나도 너무 그렇게 5년 내가... 너무 긴데? 그럴 수 있나? 근데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뭐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힘든 게 있다 생각해. 강원 한강공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네요. 엄청 평화로워. 사람도 별로 없고 오늘 월요일 한 3-4시쯤이라서 그런가 한 5시 늦겠다. 그때쯤이라서 그런가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너무 예쁜데? 그치? 응. 여러분 어떤 나무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전 버드나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엄청 크고 뭔가 그늘도 좋아요. 버드나무가 만드는 그늘. 진짜 예쁘다. 날이 막 그렇게 화창하진 않지만 약간 날 먹먹해서 더 좋은 것 같아. 막 안 덥고. 약간 프리뷰? 성공. 아 근데 잘 나왔다. 그죠? 아 이게 여기로 여기가 좀 화면을 찍는 거랑 너무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어두워요. 어 이거 썸네일을 써도 예쁘겠다. 어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보고 내가 아까 스위스 갔다 온 거야. 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요들숭을
수원에 걸어요. 일본? 어디 있어? 수원에. 어, 그러게. 수원에? 어디일까? 어디 제일 가고 싶어? 어? 이름에서? 방콕. 아니면 베를린? 아. 어, 아, 멕시코 시티. 언니 타코 좋아해? 어. 아, 나 멕시코 시티. 진짜 어이가 없다.